달구벌 만평. 최근 있은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주름 큰 인명피해가 난 경북 지역 산사태의 원인이 의제로 다루어졌는데, 자, 이 국회의원들은 인위적인 산림 훼손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따졌지만, 산림청장은 벌목이나 임도는 산림 활용이나 산불 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해서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산림청은 이 사고가, 이 재해가 임도가 아닌 강우가 이번 산사태 발생 원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산림청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라고 해서요. 네.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하고 말고요. 경북에는 산부인과가 아예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실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시군이 절반이 넘는다는데, 자, 이 산후조리원의 상황은 더 열악한 데다 민간의 반값 수준인 공공산후조리원은 두 곳에 불과해 더 늘려야 하지만 지자체들이 운영 비용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해요. 김병규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 예, 지역 소멸의 대응 노력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주체가 지방정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복지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요. 저출생이다, 인구철벽이다, 말만 할 게 아니라 아이 낳을 환경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는데,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신천세브란스병원 등 서울의 소위 빅5 병원을 찾아 원정 진료를 받은 비수도권 암 환자가 5년간 100만 명이 넘고, 차, 이 가운데 경북은 12만 4천여 명을 차지해 전국에서 원정 진료 환자가 가장 많았다지 무엇입니까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취약해서 그런 겁니다. 중증 환자나 암 환자 치료를 위한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해서요. 네, 수도권 집중의 원인으로 교육과 일자리를 천성에 꼽지만 의료 기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하고 말고요.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